가득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위치한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에 왔어요. 오늘의 거리는 3.5km에 이동시간 3시간 반입니다. 잠시 잠시 중요합니다. 드림파크는 입장료 무료, 주차료 무료에 매주 월요일 휴장일입니다.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는 수도권 매립지의 자연을 회복하려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핑크뮬리와 가을 야생화를 보러 가실까요? 입구에서 핑크뮬리와 백일홍이 마중을 나옵니다. 곳곳에 이정표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나무를 걸쳐서 문을 만들었네요.
발길과 눈길이 닿는 곳곳에 이름 모를 야생화가 유혹합니다.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수수하게 저마다의 가을을 표현합니다. 태풍 링링에 피해 입은 나무를 활용하여 만든 조형물입니다. 나무를 거꾸로 심어서 바밤 나무 같이 만들었네요. 링링각 역시 태풍의 피해를 입은 나무를 재활용하여 만들었답니다. 핑크 뮬리오는 인생사 찍기 좋은 사진 명소입니다. 정말 솜사탕 같네요. 배가 나무 위로 갔네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기차 모형도 있네요.
합니다. 풍나무길이 가을을 재촉합니다. 자작나무길로 걸어가 볼까요? 지금은 키가 작지만 몇 년 지나면 아주 멋진 길이 될 것 같아요.
억새와 코스모스가 계절을 느끼게 하네요. 바람 부딪히는 소리, 몸으로 부르는 하얀 노래, 가을의 추억이 바람에 실려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